위성 영상을 활용한 주가 예측은 직접적인 지수와 연동된 예측이 아니라 주식과 관련된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제조업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중국의 주요 항만을 인공위성으로 주기적으로 촬영해서 쌓여있는 컨테이너의 규모와 출항하는 선박의 수를 모니터링하면 중국의 제조업 기반 수출 경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 예측도 가능한데요. 기름을 저장하는 원유 저장고는 움직이는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저장고의 사진을 보시면 지붕의 높이에 따라서 생겨지는 그림자의 크기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인공위성은 같은 지역을 늘 같은 시간대에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의 크기가 바뀌었다는 건 저장량의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고의 그림자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 계산해서 원유 저장량의 변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가 예측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같이 땅이 큰 나라는 대형 마트의 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 마트의 주차장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서 파악되는 차량 대수를 파악해보면 특정 마트가 시장 점유율이 특히 높은지 아니면 경기 변화에 따라서 소비와 관련된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구 사진을 찍는 것은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산업과 관련된 주식 동향이나 경기 예측의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위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촬영되는 위성 영상의 양이 많아졌고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판독을 하려면 오류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이나 천리안 위성 시리즈와 더불어서 최근 개발이 추진 중인 초소형 군집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 위성에서 촬영된 전 세계 위성 영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재해 대응은 물론 농업, 산림, 국토관리 등에서 영상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공위성 기술을 접목해서 위성 영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